야, 좀만 더 움직이고 스텝 살려, 스텝 살려요. 자, 물리지 않게, 코너에 물리지 않게 빠져나오고 돌고 돌고 돌고. 좋아 좋아. 잘 지내셨습니까? 오, 마스터! 아, 또 여기까지 와주시고, 아이고, 청계천이 보이는 이곳. 네. 종각역 9번, 10번 출구로 나오셔서, 스타 땡땡 골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. 골목으로 들어오셔서, 청계천 방향으로 쭉 걸어오시면, 미니 땡땡 편의점 3층에 위치하고 있는 익스트림 복싱 찾으시면 됩니다. 아, 근데,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요? 아이, 또 우리 유명하잖아, 우리 체육관이. 네? 여기 유명한데요? 당연하지. 아, 유명하면 여기 안 오는데? 안 유명해서 온 건데? 체육관 회원분들의 95% 정도가 직장인 분들이신데요. 우리 체육관 위치가 주택가에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직장 근처에 있는 거라서 우리 직장인 분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이 저녁에 너무 바빠요. 회사 회식이 있다던가, 야근이 있다던가, 친구들과의 모임이 있다던가, 자기 개발로 다른 거를 또 한다던가,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점심시간에 방문 시간을 쪼개서 많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하는 운동이 아니고 이제 개별적으로 그 회원들을 지도하다 보니까 각각 회원들이 갖고 있는 목적이 있어요. 목표, 운동하는 목표. 어떤 분들은 탄력적인 몸매, 어떤 분들은 다이어트, 어떤 분들은 뭐 기술 향상, 우리 또 자동화 시스템이 있거든요. 네. 전화번호 한 번만 입력하면 30분 동안 운동 시간 내내 자동으로 딱딱딱딱 영상이 이어지는 시스템. 우리 체육관 6구역으로 나눠가지고 1번부터 6번 구역까지 이제 운동을 하거든요. 각 구역마다 다양한 운동들이 다 배정이 되어 있어요.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운동들이 배정이 되어 있고, 그리고 이제 장점은 우리가 이제 코치들이 누군가를 지도해 드리다가 다른 사람을 지도하러 이제 가게 되면 그 회원분들이 하다가 뭐 힘들거나 아니면 뭐 안 된다거나 하면은 이렇게 멈추는 경향이 있는데, 요 오토 시스템은 이제 시각적으로 영상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. 그러면 회원분들이 그걸 보고 기술 잊지도 않고 정확한 자세를 보면서 계속 따라하게 되고. 회장님, 저도 옷 좀. 아, 저기 가서 옷 갈아입고 몸풀기 준비하세요. 알겠습니다. 안에 옷이랑 다 있어요? 아, 다 있어요. 알겠습니다. 아, 내가 따라가야 되나? 네? 아니요. 와우. 제가 찾아서 입고 올게요. 여긴 여자 탈의실. 말을 해줘야죠. 그리고 이제 다양한 도구들이 있어요. 뭐 캐틀벨, 불가리안 백, 로잉 머신, 점프 박스, 덤벨, 뭐 밸런스 볼, 이런 다양한 도구들이 있고, 그 다음에 샤워 시설이 개인 부스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. 자, 다시 또 링으로 올라오세요. 야, 아니 뭐 시작하자마자요? 뭐 복싱을 전문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무술을 수련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사실 링 위에 오를 때는 좀 자신감이 있었거든요. 아, 그래도 내가 고등학교 때 아마추어지만 복싱 선수 생활도 잠깐 했었고 꾸준히 무술 수련을 했기 때문에 뭐 2, 3년 일반인들 수련생들 정도야 가볍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올라왔는데, 야, 일단 복싱 룰이니까 감사드립니다. 자, 2분. 자, 준비되셨습니까? 네. 자, 하겠습니다.
기량이 뛰어나고 네, 뭐 완급조절도 좋고 펀치 스킬도 좋고. 한 번 더 해. 아, 네. 올라가요. 아까는 7kg 적은 사람, 네. 이번에 7kg 많은 사람. 아, 네. 아. 자, 준비. 네. 네, 거기에 묵직한 주먹 파워까지 정말 익스트림 복싱 체육관에 오시면 네, 확실한 호신 효과와 또 운동 효과를 제대로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제가 어제 마스터함을 그 직장 상사로 생각하고 때려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되게 좋은 컨셉인데? 엄청 좋은 컨셉인 것 같아요. 아. 근데 지금 여기서 네. 마스터함이 네. 이렇게 땅 때려놓고 네. 내가 이쪽 네. 이쪽 네. 얼마나 이렇게 넓어요 네. 공간이 네. 잊지 말고 네. 치고 네. 이쪽으로 가고 싶다 이거랑 네. 같이 움직이면서 땅 저보다는 좀 못하신데 일반인과는 또 틀리겠죠.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예를 계속 수련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두세 가지 알아서 탁탁탁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계신 것 같습니다. 다 그래 다 그래 여기서도 다 잘해. 항상 이게 앞발부터 움직여줘야 되나? 반쪽으로 아, 오케이. 자 왼쪽 갈 때는 네. 이 왼발. 네. 오른쪽 갈 때는 네. 오른발. 스. 스. 지금 스텝이 빠져서 느린 거예요? 아니면 스텝이 아니라 제자리에서 이렇게 쳐야 되나요? 네, 스텝이 빠져도 네. 빨리 할 수 있는데 이 마스터이 네. 다리가 너무 뒤로 빠져. 뒤로? 네. 뒤로 빠지니까 자, 나는 여기 있어요. 뒤, 자, 손 뻗어봐 여기. 뻗어요? 맞죠? 뒤로 빠져. 뻗어봐. 멀어진다.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내가 여기까지 나한테 오려면은 거리가 길어지죠. 그 어찌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. 그게 느려진 거죠. 사이드로? 발을 살짝만 옆. 아 이렇게. 옆. 쓱. 지금 자꾸 뒤로 올라 그래. 옆. 오케이. 알겠습니다. 그래 내가. 갔다가 와야지가 아니라 네. 가면서 바로 때린다는 느낌을 갖고 있어요. 네. 가면서 바로 때린다는 네. 느낌. 네. 체중 이용 안 하고 그냥 바로? 그렇죠. 그러면 내가 이 발로 땅을 찍기 때문에 네. 그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바로 펀치가 나와요. 강력한 펀치가. 오케이. 네. 그렇죠. 네. 일명 쓱박. 감사합니다. 아주 이해력이 네. 훌륭합니다. 요거 연습해가지고 조만간 제가 다시 스파링하러 옵니다. 오케이, 두 달. 아, 오늘 너무 많이 맞았어! 두 달, 두 달! 알겠어요, 두 달 뒤에 올게요. 아, 오늘 감사합니다. 아이, 뭐 이 정도고. 네. 고생 많았습니다, 마스터. 아, 아파요, 에이씨. 반장님. 네. 오늘 고생했는데 어떻게. 네. 술이라도 한 잔. 아, 아니요, 저는 또 이 무도인은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. 이상하네. 아, 너무 힘들어요. 그래서 쉬어야 될 것 같아요. 이 네. 술이 칼로리가 높아가지고 좋은데. 아니에요, 아니에요. 멋있게. 하여튼 오늘 와가지고 너무 많은 걸 배우고 또 즐겁게 스파링하고 갑니다. 아, 또 직접
엘리베이터 문을 또 엘리베이터를 눌러주시고. 네, 관장님 성격이 일단 너무 재밌고 좋으세요. 네, 관장님 복싱 지도 스타일은 되게 친화적이다. 이게 대표적인 어떤 특징인 것 같아요. 방관자. 네, 다음에 오면 관장님한테 도전할 거예요. 먹고 살 거야, 내가 먹다. 아유, 뭔데 계속.